기다리는 불타는 금요일을 책임질 불타는 대머리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대머리랑 그 뭐야 작가님들끼리 막 싸웠잖아요. 그게 되게 뜨거웠대요. 아 막 여름이 나 왜 이렇게 뜨겁지? 빵빵 불량이 사람. 내가 이래? 내가 조심. 여름인가? 아 조명 때문에 덥나? 아, 뜨거웠댔어요. 그게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라니까. 네, 어쨌든 저희 대머리가 지난주에 제작진분들께 크나큰 시련을 안겨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머덕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헝그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시련이죠? 아유, 머덕씨 역시 진행 천재시네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제작진과 이제 각가지 게임을 통해서 저희 PD님, 우리 메인 PD에게 귓방맹이 날리고 그 주스 먹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 형분들 와가지고 막 엄청 막 스텝에 때리고 저 아직도 엉덩이에 불안한 것 같아요. 아니야 넌 돼지라서 그래. 이 돼지야! 난 자, 그렇게 이신공격 하지 마요 진짜. 아 빌랑 스텝이 마시고 자 어쨌든 우리 돼지 머독씨와 우리 귀염둥이 원빈 빌랑씨와 함께하는 자 불타는 대머리 그렇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제작진들의 우정을 파괴하였습니다. 우정도 파괴하고 우리 뱃사장 파괴하고 뿌앙뿌앙 무슨 말이사? 쟤 자꾸 그렇게 인신공격하지 말라니까. 이 괜찮다. 아니 풍만하네. 원래대로 짜증나 죽겠어. 너 못하겠어 대령령. 그래 못하겠다 하지 말자. 아 저희가 역할을 바꿔서 해봤는데 네 너무 똑같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혼란을 일으키실까봐.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대령령의 역할이 중요하네. 무슨 말이야. 네, 아무튼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그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주 손꼽아 기다리셨던 제작진을 골탕 먹이는 시간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대놓고 제작진과 그 대머리의 그런 대결을 썼는데 네. 저희가 완벽히 이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마음으로 협동심, 팀워크! 하지만 반면에 제작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그 저번에 안 보이는 분이 몇몇 분 계셔. 그렇죠. 인원교체가 된 것 같아. 제작진 인원교체. 연봉 감봉. 연봉 감봉 됐나요? 조서? 조서 감봉이네. 네. 굉장히 안쓰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네, 내리. 자 그래서 그 저번 주에 직소 PD님께서 굉장히 많은 고충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번 주에는 저희에게 그 호락호락한 코너를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러면 디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디프이 아니라 뒤끝이요. 뒤끝. 빌랑이 사회! 뒤북 치시는. 네, 그래서 자, 과연 오늘은 어떠한 모습으로 저희를 직소 PD님께서 맞이할 것인지. 자, 오늘 직소 PD님께서 무엇을 준비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특집일까요?
내가 여태까지 너랑 지내는 게 몇 년도부터 너랑 알았을까? 벌써 3년 동안 알았잖아. 내 3년 동안 보면서 너를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너 집에서 소리 못 질러? 너 왜 이렇게 살 빠졌냐? 아, 지를 수 있어? 난 지를 수 있어. 어떻게 가능하지? 당연하지. 우리 맨 처음 스카이프 한번 대결해 볼까? 경계 강선! 진짜! 나의 패배다. 이겼다.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어. 뭔 특집이야? 그럼 내가 어? 평소에 하고 싶었었나? 아,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 너밖에 아, 없어. 네가 있기에 견뎌온 거였어. 나 젊었다. 어둡다. 내가 이거 또 하나 따라. 2급이나? 저희 충격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역시 마이너 천재. 어, 마이크 됐어요, 오늘. 진짜. 난 끝까지 있지 않을 거야. 아, 왜냐? 김비야! 지금 머더기가 계속 미안해 하고 있는데 빌라이가 아 그만하라고. 너 3년 동안 알았잖아. 내 3년 동안 보면서 너를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너는 무슨 말을 해도 항상 거지 같고 쓰레기 같았어. 우리에게 정말 없는 듣지. 아이 그거 당연히 네 우정 특집 우리에게 정말 없는 특집. 내가 가끔 막 그러는 거는 약간 방송 재미로 해서 그런 거고 지난주에 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똘똘 뭉치니까 다 이기잖아. 그거는 네네. 우리끼리 뭉쳐야지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뭉친 거고. 그러니까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뭔가 뭉칠 수 있는데 괜히 막 방해하려 들 거라고. 뭐 예를 들면 게임들을 뭐 굉장히 불순한 게임들로 준비를 한다거나 뭐 우정이 파괴되는 게임들 뭐 그래프트 이런 거 아니야? 그래프트 그래프트 팀장인데 어. 네 뭐 그런 것들 준비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 저번 주에서는 확실히 그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제작진분들은 그렇게 썩 좋은 우정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서로 막 뒷얘기하고 다니더라고요. 그거 네. 보니까 뭐 작가님 몰래 막 PD에서 뒤에서 또 뭐라 하고 PD님 나오니까 작가 뒤에서 뭐라 하고 맞아 PD님 나오니까 네. 자막 원래 셋이 같이 맞아야 되는데 혼자 안 나오고 막 자막으로 뭐야 왕발 작가 마르 PD 키키키 막 이러고 네 맞아요. 그 자기들끼리 따로따로 놀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자 훗! 왓! 아 지금 뭐라고 하셨어?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준비해 주신 특집은 바로 우정 특집. 오케이. 아, 근데 우리에게는 어울리는 단어가 그런 뭐 다 아니야. 우리도 이제 우정스럽게 살 수 있어. 우정. 뭐. 네. 네, 저희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우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우정이 있다면 있는 겁니다. 예. 네. 보여지는 게 그거라면. 네, 보여지는 게 그거라면. 쇼 윈도우 부부처럼. 네, 저희는 어차피 예? 방송 화면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도 예? 막 주말. 맞아. 네. 너희도 알겠지만, 예? 우리는 서로 다 카메라만 돌아가면 굉장히 이질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주말 부부도 예? 주말에만 만나잖아요. 저희도 금요일에만 만나고 평소에 연락도 안 해요. 아닌데 우리 둘은 연락해요. 나 하나 빼놓은 거였어? 네. 아 그건 몰랐네. 네. 자 이런... 아무튼 네. 어쩐지 뭔가 이상하고 있네. 네. 저희 사이에서 빌랑 씨에게만 2% 부족하던 이 우정. 우정. 자 이 오늘 우정 특집을 맞이하여 그 2%를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자 오늘의 준비된 컨텐츠 무엇인지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머리 우정 특집을 위해 특별히 이 게임을 준비했지. You heroes were overwhelmed by the effect of the mysterious object. It's all her fault. We must take her into custody.
메모리, 오늘의 우정, 특별 미션을 설명하도록 하지. 첫 번째, 세 명이 모두 우정을 선택하여 수정 동굴까지 클리어하면 특별 상품 지급. 두 번째, 배신자가 있을 경우에도 수정 동굴까지 클리어를 하면 배신자가 벌칙. 세 번째, 배신자가 있을 경우 배신자의 방해로 수정 동굴 클리어에 실패했을 경우 우정을 선택한 사람들이 벌칙. 네 번째, 모두가 배신했을 경우 결과에 상관없이 모두 벌칙. 자, 과연 대머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유, 진짜 변호. 네. 아, 이렇게 자, 우리를 머리 좀 쓰시네. 근데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다 한 마음 한 뜻을 모으면은 저거 어? 형. 네, 우정을 선택할 것인가? 배신자를 선택할 것인가인데. 자, 그렇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수정동굴 스테이지까지 만약에 저희 셋이 깨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배신자를 내가 만약에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벌칙을 면제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이기적인 행위이자 자기보호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그리고 내 생각에는 깰 수 있어. 수정동굴? 형 갈 수 있어. 형 대정령이야. 네, 일단 수정동굴이 어디까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트라인이라는 게임 자체가 사실 한 명이 트롤링을 할 경우에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진수야, 배신하지 마 진짜. 나 왜? 아 근데 진짜 아 지금 봐봐, 이런 행위들이 지금 이거 우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요. 이걸 얻어. 이런 행위들이 많이 쳐냈나 봐요. 이런 행위들이 옳지 않다고요. 맞아, 맞아. 난 믿어. 자, 믿어. 그렇다면 수정동굴까지 만약에 배신자가 있는데도 클리어를 하게 된다면 배신자가 벌칙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배신자는 그렇죠. 웬만하면 일부러 안 깰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럼, 고의적인 트롤. 그러면 티가 나잖아. 티가 그치? 나면은 뭐 티 났을 때도 벌칙 만약에 되는 거 아니야? 티가 나면 그 자리에서 몰매를 근데 아니면 맞지 않을까? 그냥 진짜 못한 거면 어떡해? 아니 배신자가 아닌데 진짜 못한 거 아니 딱 눈알이 정확히 날 봤어. 아, 그럼 이거를 이제 또 한 명씩 하는 건가? 우승 배신을 아 그 선택을 하는 건가? 네, 그렇죠. 그러겠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우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배신을 할 것인가? 자 먼저 프로 프렌드십이죠. 사전 투표 한번 어? 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정을 할 겁니다. 우정으로 이행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말 정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정의로운 사람들, 우린 모두 행복. 난 우정. 네, 자 그럼 가시죠. 아 이거. 네. 이게 공개가 안 되는 거죠? 아무한테도? 네, 누구한테도 아... 공개 안 됩니다. 심지어는 시청자분들에게도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믿어. 네, 참고로 우정을 선택했는지 배신자를 선택했는지는 저희가 모든 미션이 끝난 뒤에 아... 네, 자 벌칙을 받기 직전에 그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을 했는지 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보지 않나 모르겠구나 결과를. 네, 그렇죠. 자 버독씨 아... 예상으로는 그 우리 빌랑씨가 뭘 할 것 같나요? 저는 일단 빌랑이는 우정을 선택. 마르 빌랑 안녕하세요. 아까도 계속 우정을 선택했죠. 우리가 이길려면 우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 딱 협동심 이제 뭐 끊어졌다 협동심 하나하나 이해받고 이제 우리의 완전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왜 망설입니까? 이거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그렇지. 근데 그렇기는 한데 빌랑이가 어, 조포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고동현 PD님입니다. 와, 네, 저희 지금 방송하고 우와, 있어요. 와, 쉬타 오시네. 네, 아유, 왜요? 아, 인사드릴 수도 있죠. 네, 자, 아무튼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이, 자유로운 분위기 좋아요. 네, 아, 네, 자, 아무튼 그 빌랑 씨가 그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라면 배신자를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요즘에 빌랑 씨가 그 우정을 선택하게 되면 굉장히 진부한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해되지 않나요?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건 대결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번 주에 이긴 보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작진 손에 막 놀아가는 거라고요. 장난감 마냥 마리오네트 마냥 그러면 안 된다고요. 맞아, 그렇기는 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배신자를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우정도 당시의 제작진들처럼 맞아. 네.
망가지는 거나 바스라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아. 네. 근데 사실은 저희의 관계가 언제나 그 마치 선명하게 금이가 있는 도자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누군가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부서지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 이번 기회에 좀 부서질 수도 있지 않을까. 에이. 이게 말은 우정 특집인데 일부러 우정에 금이 가게 제작을 한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부러. 네. 의도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막 논하고 있는 것도 만들어낸 걸 수도 있어요, 일부러. 네, 그렇습니다. 지금 딱 보세요. 네. 빌랑 씨 지금 투표 끝나고 왔나 본데요? 네. 우리 빌랑 씨. 결의에 찬 표정. 뭔가 배신할 것 같은 표정. 네. 당착이 딱 오는 거 보니까 당신은 우정을 선택하셨군요.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빌랑. 하이, 하이, 하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후안! 하! 딱! 모두 씨! 딱! 충성! 딱! 충성! 자, 오케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충성! 핫! 뭐였냐? 형. 어? 아, 그거는 말은 하지 않겠지만 나는 진짜 전과가 있잖아. 뭐, 아, 전에? 그래서 나는 재범을 하기 싫어. 초범? 글쎄, 너 좀 위험한 것 같아. 형, 근데 솔직히 내가 셋 중에 정은 제일 많아. 근데 알겠지만 정은 제일 많은데 근데 내가 귀가 얇아서 막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이거는 내 자의야, 자의. 잠깐만, 시키어서 했다니 뭘? 쩐해. 아, 그때? 그때는 시키니까 나 하기 싫은데 막 피디님이 억지로 막 스파이 해라 막 그때.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 어? 스파이 미션 실패했잖아. 왜 그랬겠어? 선천적으로 내가 태어났다. 아니지, 때부터. 우리가 잘해서 네가 실패했었잖아. 아니야, 그때 K2 인슬렛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어? 그땐 미안해. 알았어. 근데 그거는 이미 지난 일이고 그래. 뭐 이번에 우리의 우정이 회복된다면야 나는 형의 상관없어. 형을 근데, 잘 알아. 근데 우리 머독이는 뭘 선택할 것 같아? 나. 근데 걔가 은근 배신을 안 선택할 것 같아. 배신을 안 할 것 같다고? 왜? 은근 얘가 착해. 아니 이거는 착한 거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 충성! 오늘 일어났습니다. 충성! 충성! 한번 최고 말이야! 저거들이야! 정산! 오케이! 하! 앉아, 앉아, 앉아! 앉으시오! 굿! 자! 그렇다면! 그러면 다녀오시오! 내가 갔다 오겠다! 다녀오기라! 하! 우리 전우 잘 다녀오시오! 오시나오! 저 간신배 같은 뒷모습 좀 보라고. 아주 그냥 엉덩이부터 머리 키 작은 것까지. 봐봐. 앉은 것도 봐봐, 앉은 것부터 뭔가. 분명히 배신을 때릴 거야. 저 얼굴 봐봐. 얼굴 야비사비하게 생겨가지고. 여기 남아있는 체온이 뭔가 배신의 체온인데? 그래. 배신자의 체온이 남아있는데, 여기? 방구 냄새도 배신 냄새야. 손기가 닿친 약간 머리 염색한 것도 약간 배신의 냄새가 났어. 그래, 무슨, 무슨 맥주로 물 들인 것도 아니고. 어쨌든, 어떻게 잘했어? 아니, 잘했지. 동무. 에헤, 동무라운! 딱! 역시! 동무라운! 우리 93라인 평생 나한테 그래. 안 갔어. 난 니가 이게 딱 이러면서 올 때, 난 니 눈빛을 읽었어. 너네 그걸 골랐구나. 우리 같은 선택한 거 맞지? 역시 같은 선택이지. 우리 같은 선택. 야! 대통령이라.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 아까 니 오기 전에 방송을 위해서라면 뭐 이래, 뭐 배신을 해야지. 막 이런 살짝 말이 오갔는데. 아니야. 우리 그러면은 양돌이한테 물어보자고. 양돌아? 넌 어떠니? 더빙해줘, 더빙. 양돌아? 뭐지? 대정령은 무슨 선택을 했을까? 누구? 그 못생긴 대정령. 누구? 그 키 작은 할아버지 있잖아. 아하! 대정령은요? 저는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우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우정. 그치. 형이 그리고 은근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보수적인 그런 게 있어서 맞아, 배신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너는 근데 좀 진보적이잖아. 저는 약간 배신의 아이콘이지만 이번만큼은 또 이거 우리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특집이야? 제작진들과 우리 의정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래, 제작진이 테스트하는 거라니까? 제작진이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려들면은 앞으로 제작진이 우리를 또 무시할 수가 있다고. 근데 혹시 안에서 대정령! 오셔컨덕마! 대정! 오셔컨덕마! 좋아, 좋아, 좋아. 오셨습니까? 우리 모두 셋이 한 마음, 한 뜻이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손 올려봅시다, 덕마들. 자, 하나, 둘, 셋. 아라이! 아이! 다시. 하나, 둘, 셋. 아라이! 아이씨. 하나, 둘, 셋. 아라이! 아이씨. 됐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맞아, 잘 맞아 역시. 자, 그러면 네, 저희가 뭘 골랐는지는 방송 끝날 때쯤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아. 네, 자 그럼 우리 네. 빌락 씨 한번 게임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시청자 여러분께 트라인 네. 저희 난이도 중간으로 네. 네. 아 그런 거는 원래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확인 누르시고 빨리 조용히 하고 진행하세요. 왜 그렇게 나한테 공격적이지? 자 일단 더빙해 주세요. 네, 이 게임도 스토리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먼고 먼 곳에 풍요로운 마을이 있었어요. 하지만 평화가 오래가지는 않았다. The old king died. 왕이를 계속 계속 소선이 없었던 ESC ESC.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왕국의 벼들이 어쩌고저쩌고 마법 학교 도저 이러니까 캐릭터 상기가 나올 거라고 암시를 하네요. 제가 일단은 우리 빌랑 씨가 먼저 진행을 합니다. 자 WSC 이게 왼쪽 꾹 누르면 활이 써지네요. 얍! 오 이거 그래픽 좋다. 오 일단, 오른쪽 키가 이거 로프 네 스파이더맨 이거 그냥 내려가면 되나? 이게 다 스토리가 있네. 도둑은 트라인이면 보석을 어 로프! 예하! 예? 로프가 엄청 길게 가네요. 아 이렇게 반동. 해서 또 WASD로 네 반동해주고 점프 와. 아 뭐지? 오늘 트롤 예상인데요. 네 아니, 아니, 이게, 아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뒤로 점프합니다. 맞다. 도적은 일단 도적 치고는 활을 잘 안 쓰지 않나? 어이 뭐야 위로 네 쓸 때가 있겠죠. 몬스터 잡을 때나 아니면 뭐 지형 3으로 이용할 때 빌락시 네. 아 형 나 아니야 이거 일부러?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게 튜토리얼인데 설마 됐어 아 알겠다 이게 저게 줄을 돌 때 그냥 오른쪽 키로 놓는 게 아니고 어이구 어이구 점프를 가야 되네. 점프. 뭐야 신전인데요? 와 되게 분위기가 이쁘네요. 설마? 나를 위한 서프라이즈 깜짝 파티 이벤트? 어 뭐야? 어 금은 보아네요. 와 역시 도적 내가 도적이니까 이걸 그냥 지나쳐? 어 자 왼쪽 왼쪽 야, 왼쪽 잠깐만 잠깐만 아, 뭐 떴네요 저 영어 2 열려라! 찾았다! 뭐 여자네 몰랐어 도적이 보물에 손을 대는 순간 찌릿한 찌릿 찌릿찌릿 오감이 찌릿찌릿 넘길까요? 네 넘깁시다 어 마법사 이번엔 형 차례야 네 어 야 마법사 역시 마법사는 막 천문학을 전공하죠 옆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다른 네 201호 옆 보고 있었답니다 형 움직여봐 어리카 이곳으로 오늘 빨려나가자 근데 마법사가 그렇게 늙은 것 같진 않아 젊어 보이는 늙은 그러니까 한 50대 60대 마법사들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싶었대요 아 저는 아닙니다 본인 아니에요? 네, 저는... 인기 끌려고 방송한다고 전에 말씀 드린 것 같은데 1P로 하셔야 돼요 내가 할까요 그냥? 아 일단은 아 그래요 일단 분량 생각하세요 화영구 물약 만들다가 부드렸네요 자 일단 튜토리얼은 네 모두 빌랑 씨가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마우스를 꾹 라이트 마우스 인가르디움 레디오사 레디오사 아브라카다브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치워야 되나? 네 상자 위에 올라가서 상자를 올리는 거 아닐까요? 아 저 치워서 앞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얘 거 먹어도 되는 것 같고 근데 뭐 튜토리얼에서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냥 가죠 그럼 네 일단 위로도 갈 수 있네 사각형 그리기 아 여기 버튼 있네요 여기다가 왼쪽 마우스로 네. 사각형 그리면 와 마인크래프트를 그리니까 이렇게 되네요 상자가 소환됐어요 그 동시에 두 개 바르면 네 그러네요 자 문이 열리고 깨르르 깨르르 성소에서 빛이는 희미한 빛을 보았습니다 어 또 아까랑 비슷한 곳인데? 그러게요 이곳에 접근한 사람이 수백 년 동안 없었대요 왜냐면 마법이 침입하는 어 아까 똑같은 데네 어 도적이다 나다 오. 아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아가씨 왜 그런 귀여운 얼굴로 수상하니 오 이번엔 전사 전사당 머더기가 있다 할 수 있죠 네. 그래도 솔직히 웬만한 모든 게임이 전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마법사 조심하세요 근데 은근 날쌔다 몸집이랑 다르게 뭔가 드워프 같아 뭐야 드워프 같지 않냐 드워프 약간 어 저 끊어 내는 거 아니야? 어 드워프 맞네 그 김리 왼쪽 아래 둘이 있었던 거 같은데 말이죠 on the lookout for anything.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런 것을 전사가 역할을 해주는구나. 전사가 칼 들고 있고 약간 몸짓, 마우사가 머리 쓰고 도적이 좀 유틸성을 이용하는. 이거 뭐야? 오른쪽. 위 막아야 되는 거야? 뭐 방어 있었는데 방금. 오른쪽 키를 꾹 누르면 이렇게 방패가 그 방향으로. 때려보세요, 저 앞에 있는 거. 화이트. 뭐 있나요 앞에? 없는데요. 그러네요. 게임 재밌다는데 얍! 저희는 안 하고 있어서 빨리 재미 느껴보고 싶네요 아!
아닙니다. 나중에 얘기하세요. 아, 예. 와, 왼쪽 방이다. 가짜겠다. 근데 왼쪽 길이. 아니, 전사가 완전 뿌리네. 전사 그냥 머리 안 써도 되네, 전사는. 아, 만약에 진수가 전사 캐릭을 잡고 실수를 하면 그거는. 야, 이렇게 너가 지금 떡밥 지금 그러니까, 까고 있는 거야, 지금? 너가 우정이면은. 아, 이렇게 떡밥 까고 있는 거냐고. 난 최선을 다할 거야. 그래. 자, 이제 셋이 같이 플레이 할 때가 온 거 같죠? 학교의 네. 복도예요, 학교의 복도. 자. 어, 전사. 아, 바꾸는 거네. 내가 하는 거야, 또. 신령이 동시에 못하고. 자, 이거 싱글한 거 같은데? 아, 우리가 싱글로 해서 그런가? 그 근데 이게 싱글 아까는 세 명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거든. 근데 잠시만요 시청자 여러분. 근데 멀티로 할 거면 컴퓨터 저희가 되는 거 아니야? 네 모드를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얍. 네 아무튼 대머리 우정 특집. 네 트라인 게임 전에 우정과 배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우정 선택 시 대머리 전원 우정 선택하시면 미션 성공하면 선물을 지급되고요. 다 미션 실패하면 전원 벌칙 수행되고요. 배신 선택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대머리 우리 여러분들이 배신을 선택할 경우 미션 실패가 되면 배신자의 성공이고요. 반면에 미션이 실패하면 배신자는 미션이 실패하면요? 미션이 실패하면 근데 선물 준다는데 저 오른쪽에 저거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선물이? 글쎄요 저거 같긴 해. 저거 선물입니까? 저거는 그냥 예물단지에서 주는 것 같은데 쓸모없는 거 예물단지? 네 여태까지 저희가 그 받았던 선물 중에서는 그닥 그렇게 쓸만한 선물은 그렇죠 어제도 네, 없었거든요? 어제 아 저번 주도 솔직히 뭐 선물 보니까 별거 없었어요 향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진수가 다 가져갔죠 네 아무튼 저희가 술을 그, 보니까 가져간 거지 뭐 네 저희가 저번 주에는 네? 뭐 지금 이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 혼자 하나요 그럼? 네 일단은 뭐 진행해 보시죠 뭐 저희가 아직 게임에 오. 조금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사실 어느 정도 보고 조금 익히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와, 좋다, 좋다. 네. 아 이게 네. 보니까 경험치가 있네요 경험치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아마 경험치 몰렸죠 50개로 다 먹으면 예, 새로운 스킬이라던가 그런 게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물약도 나오네요 저 아마 해머로 깨야 될 거야 해머 어떤 거요? 저 오른쪽에 아, 네. 챈 이게 아, 경험치 물약인가? 네네네 그러네요 도적으로 자 도적으로 이제 올라가야죠 아 차라리 그 마법사로 네모를 그리고 걸고 하는 게 선택지가 엄마 내가 건성이 살짝 필이 나는데 네 그렇게 그 똑똑하진 않네요 그렇죠 제가 얼마나 똑똑한디요? 한디요? 야, 여기 길이 많네. 위로 가도 되고. 네, 아직은 뭐 굳이 저런 물약 먹을 필요 없어. 오, 뒤에 뒤에. 아! 네, 싸울 때는 네. 효과 보세요. 진짜. 진짜 순수한 개소리네요. 자! 순 개소리. 죽어라, 나쁜 스칼라토. 죽어봤건 팀 포트리스, 아 포트리스인 줄 알았어요. 잡았어요. 포트리스 같이 하는. 밑에 저 위에 물약 다 먹는 게 좋겠죠? 네 일단 위 네 경험치 물량이네요 이게 네 초록색이 경험치 물량 아 이걸 먹어야 되네요 네 아 자 일단 올라가서 이게 레벨업이 되면 뭐가 좋나? 스킬 늘어날 거예요 제가 아, 풀을 해봤거든요 풀을 잠깐 저 위에 위에다 예, 저 네 그거예요 떨어지면서 오케이 우후! 아 메인 메뉴 야 가시밭이잖아 가시밭 메인 메뉴를 일단 네 메인 메뉴 일단 이게 아니고 저희는 멀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싱글 누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레벨 선택 네 저희가 아 여기네 마법 학교죠 아 이게 튜토리얼 아 이거 하라고요? 네 이거네요 확인? 네 확인 좀 위로 아 오케이 눌러 됐네요 이거요 이제 이거 하면 셋이서 할 수 있나요? 네네네네 예스 넌... 빨리 누르시죠 네 안 되네요 방금 내가 했던 건데 어? 원래 이게 맞는데 아까 우리 설명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뭐 그냥 하다 보면 뭐 되겠죠 네. 이걸 깔아 죽이는 거죠? 깔아 죽이는 것도 있고 일단 아 이거 상자로 깔아서 죽일 수가 있다고? 네. 이렇게 오, 되네? 자. 오, 되긴 되는구나 근데 일단 전사로 싸우는 게 훨씬 더 편하네요 진짜, 굳이 네모를 만들어서 죽일 필요는 없죠 네 자, 이건 일단은 저희가 게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자, 먼저 이렇게 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빌런 씨가
그 분명히 컨트롤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아예 처음이라 적응이 안 됐어요. 네, 굉장히 썩 좋지 않은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고의된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체력이 잘 안 단다. 방어력이 좋아서. 네, 아 여기가 1스테이지인데 아니 맨날 왜 이래? 난이도도 중단인데 굳이 쟤네들 잡고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 또 다 왔죠. 네, 두 번 다 왔죠. 아, 피 보세요, 피 보세요. 아. 자,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페퍼 죽는다. 아, 이거 고의된 거죠, 이거는. 이거 거의 배신 찍었네. 아, 개피예요, 개피. 아니야. 이거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건 좀 심각하지 않나요? 아니, 이거 처음 할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 이게 지금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헷갈려서? 단지 헷갈려서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나 못 믿냐? 진수야. 방금 네가 보여준 플레이는 믿을 만하진 않았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죽으면 안 살아나? 죽으면 그 체크포인트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야 될 거예요 아마. 어? 어? 뭐야? 어? 내가 왜 전사야? 어? 된다 된다. 아니 근데 왜 내가 왜 전사야? 어? 나 죽어서 그런가 봐. 야 캐릭터 바꾸기 버튼 눌러봐. 어? 나 마법사인데? 아니 캐릭터 바꾸기 버튼 있잖아. 저 어떻게? 이게 지금 셋 다 돼서 안 바뀌어요 캐릭터. 아니 캐릭터 바꾸기 버튼 있어? 나 보적이야 나 지금. 잠깐만요. 여기서 일단 1P가 너가 아니, 게임패드를 해야 되지? 어 내가 게임패드 내가 그거다. 아니야 일단은 없애야 돼. 게임패드를 없애야 돼. 됐어 한 번 더 클릭. 여기서 됐다 오케이. 아니야 내가 마법사로 돼 있었어 아까 보니까. 아 그러면 그거 키보드 1 됐다 오케이 체인지. 됐네요. 됐다. 와, 됐다. 됐어. 됐어. 자, 일단 전사가 저고요. 마법사가 빌랑이. 뿅! 아, 대전령 씨. 야, 진짜 이거 부숴라. 간다. 오, 한마! 안 된다. 이거 움직여. 이거. 이거 내가 할게. 아, 형이 해 봐. 아니, 안 움직여져. 아, 저 위에. 저 위에 바퀴 달렸네. 아, 형이 저거를 안 움직여. 여보. 형이. 간다. 우후! 아, 이거 세게 하는 방법 있을 텐데. 가지는데 지금? 아니 형이 안 가죠. 위에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그걸 움직여봐. 그러면 될 것 같아. 아니 형 오른쪽. 아 아니면 그거 아니야? 좀 상자를 만들어서 밟고 올라가서. 형 움직이는 거 오른쪽 꾹 눌러야 돼. 좋아. 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네 움직이는 거 오른쪽 꾹이고요. 만드는 건 왼쪽으로. 왼쪽. 오케이. 조심. 내가 갈게. 우후. 근데 이게 분명히. 이거 도전만 갈 수 있는 길이야. 야 뒤에! 야 뒤에! 지원자들! 예. 딴용! 아니 그거네 경험치 분량이 3개네. 각각 색깔이 달라. 내 거 빨간색. 뭐 마법사는 파란색. 도전은 초록색. 이거를 50개씩 먹어야 돼. 그거를 내려. 이걸 내가 어떻게 내려? 그 위에다가 한번 그거 해봐. 형 그 네모 안 돼? 네모? 여기에 네모 여기에? 뭐내 무거워서 내 아니야 이거는 다, 네가 다리. 형이 상자를 만들어야 해 밑에 아니 밑에. 다리 쭉 다리 지금 못 만들걸? 아니 못 만들어 다리 나중에 만들 수 있어 아직 상자 잠깐만 나 갈게 세모도 안 되네 뭐야 아직. 나 어디 갔어 나 체력이 왜 깎였지? 얘가 어떻게 가? 아 아마 밑에 길 있는 거 아니야? 나 체력 따라 계속 뭐야 야, 너 왜 죽었어? 몰라. 뭐냐. 여기서 막힐 리가 없어, 이거 분명히. 나 왜 죽었어? 형, 그냥 들어줘. 나 먼저 갈게. 그래. 들어줘. 왜? 재밌다. 빨리 가. 나 마법 못 따라. 무서웠어. 야, 정신병자야. 아니야, 뭐라든. 나 다시 뽑았다. 이렇게. 나 빨리 체크포인트 하면 나 살아날 거야. 오케이. 나 여기. 가시 있네. 올라가. 야, 너 혼자 나왔다. 자, 빨리 가. 맞아, 저거 체크포인트. 야, 이게 네 전사니까. 오케이, 좋아. 멋져요. 야, 진수가 아득해. 뒤에. 자, 경험치. 잘했어, 친구들. 뭐야, 또 있어. 아, 여기서 나오네. 애들이 몬스터가. 젠이 되네. 좋아. 열렸다. 아 뭐야 나 계속 들려. 아 이게 빨간 거는 체력이고 파란 거는 마나예요. 에너지 물량. 아닌 것 같은데. 경험치만 초록색이에요. 이제 빨리 죽여라. 내가 도와줄게. 저 나 이거 방패가 어떻게지? 너 오른쪽. 자 갑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가. 이게 은근 어렵다. 형 아니.
이게 만지지 않나?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야! 아니, 왼쪽 가면 나 살지 않을까? 왼쪽 가면? 아니, 알았어, 오케이. 이따 가봐. 형, 조심해, 조심해. 아니야, 난 조심 안 해. 나, 잠깐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군박질! 야, 빨리 활동 써봐! 야, 너 진짜 너무 고인다. 야, 이 자식 안 되겠네. 아니야. 빌라면 어디서 약을 팔어? 아니야. 아, 이거 어려워, 올라가기가. 좋아, 좋아. 야, 조심. 아니, 조심. 오케이. 야, 역시 대장. 아, 잠깐만. 아! 살았어. 아, 이따 여기. 야, 됐어. 나이스. 도와줘. 야, 이로써 내가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 같아. 아니야. 데스노트 보니까 계속 의심해야 돼. 데스노트 보니까 계속 의심해야 돼. 아, 이거는 큰 그림을 그리게. 야, 이거 빨리. 아니, 이거, 야, 이거 위에서 누가 밟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머리 들이밀어서 가야 되네. 일단 뭐야, 왜 있는 거야, 이게? 아, 잠깐만. 이거, 해줘. 야, 그게 아니고 원래 정영이 형이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마법사. 마법사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뭐 어디 거? 아, 맞네. 마법사가 길을 만들어줘야지. 아, 됐어, 좋아. 뭐해? 잠깐만, 기다려. 나 올라가. 아, 야, 뭐야. 아,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진짜. 제대로 안 해!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를 다 뒤집어서 딱 만드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그렇지. 됐어. 잠깐만. 그러고 있어, 내가 갈게.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케이, 좋아. 아, 이게 점프력이 은근 안 나네. 아니면 형이 밑에서 그거를 발판을 만들어줘. 아, 그 짜증나. 됐다. 훌륭한. 아, 이거 왜 이렇게 점프. 훌륭한 트롤. 정말 훌륭한 트롤이야. 뭐하냐? 이 점프력이 나죠. 그러니까 짧게 하고, 오케이, 그렇게. 상자 만들어줘. 아, 그냥 와. 예. 됐다. 그래, 아,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이씨. 아유. 여기서도 이렇게. 짜라란. 뭐야? 그래, 은근 어렵네. 가자. 조심. 원래 여기 전사. 야, 활쏘. 카바의 화살. 오케이. 저 니진 되는데 큰. 자식아! 오케이. 아니! 나만 믿어. 나이스. 그렇지. 나 체력 완전 없어요. 오른쪽 밑에 뭐지? 이리로 가자. 한번 가보자. 뭔가 몸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아니, 밑으로 가자. 아니, 어디가, 같이 가. 아니, 뭔가 몸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니까. 야, 점프! 오케이. 깜짝이야. 잘했어. 그래, 나 배신자 아니야. 나 태어난다. 뛰어. 오케이. 나 배신자 아니라니까. 계속! 여기야 열렸네. 돌아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만들어줘. 가만있어. 야! 아니, 발판을 움직이면 어떡해! 뒤에 조심해! 어, 태어났다. 됐어. 이게 세이브 포인트야. 발판 움직이죠? 알았어. 아, 뭐야, 아이씨, 또. 야, 가진다. 그냥 점프하면 되네, 이게. 아, 그래? 뭐야, 나 왜 죽어? 아, 그 왜 죽어? 됐다. 뭐야. 나 왜 죽어? 자, 이거 발판 어떻게 쓰는 거지? 오른쪽. 오른쪽이 뭐야? 나는 패드야. 통로는 다 눌러봐. 잠깐만. 다 눌러봐, 버튼. 이거 아니고? 아, 알츠 뭐 이런 거. 이거 누르는 것도 아니야? 이거? 아니네? 이거다. 뭔데? 나 이거 누워야 돼. 아, 그래? 빨리 와. 나 해보자, 이거. 나 빨리 살려줘. 야, 잠깐만, 야, 불! 아, 있지! 잠깐만! 야, 전사 먼저 가야 돼, 내가 보게요. 잠깐만! 길이야, 니 혼자 나왔다. 먹어! 딱! 그렇지! 뭐해! 딱! 아니, 이게 맞고, 이게 나 키를 좀 봤었어, 키를. 야, 배신자 자식아. 야, 너 확실히 배신자다. 아니, 키를 봤는데. 배신자 자식아. 이거 누르고 왔다 갔다 해야 되네, 이거. 마지막 야, 체크 포인트. 마우스 안 보여. 이게, 이거 우도한 거 절대 아니야. 야, 죽여. 전사. 오케이, 갑시다. 오른쪽에서 튀어줘. 오른쪽 가. 야, 이게 주변감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아, 쉽게 가는 방법. 아, 뭐해. 야, 가만있어. 내가 야, 형이. 저 발판을 꺼내줘야 돼, 이렇게. 내가. 형. 잠깐만. 그러면 내가 가는 상자를 깔아줄게. 이거 위에 물약 있다. 그럼 되잖아. 아, 그리고 이거 자막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빌런 캐릭터로 돼 있어요, 지금.
그러네. 어. 이게 전사입니다. 어. 아 이거죠. 어 됐다 됐다. 빨리 와. 올려줘 이거. 잠깐 이게 아 이거네 역시 이거. 내가 앞에서 막아주고 있어. 가만 있어봐. 형이 상자를 막으면 돼. 어. 빨리 와. 아 진짜 쓸모없다. 가자. 야 너 체력 왜 그래? 야 전사. 어! 전사 빨리. 빨리 빨리 막어 막어 막어. 어. 지나가. 먹어 저 먹어 앞으로. 저 막 먹어야 돼. 지나가. 형 이거 여기서 상자로 얘 밑에 있는 애 죽여. 예 예. 지나가. 아니 아니 예 예 예. 예 우리 밑에. 어 떨고 떨고. 예 예. 여기 여기. 너 활 써봐 활 써봐. 아 야. 아 죽을래? 막고 있어 너. 아 이게 좀 누르기 힘들다 이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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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저 왼쪽에 놀자. 아, 저, 그냥 내려가. 아, 내려가. 아, 막, 아, 네가 좀 내려가. 오케이. 야, 어. 야! 오, 저 체력 물량. 아, 체력 물량. 와, 나! 내가 먹었어! 나이스, 어, 우리 체력 많아, 체력 많아. 세이브, 세이브다, 세이브. 어, 힘들었다. 어, 밑에 뭐야! 아, 뭐야! 형, 나 살려줘, 살려줘. 저기 하얀 거, 하얀 거, 하얀 거. 어, 우리 체력 왜 이렇게. 야, 많아. 안 보여! 어, 나. 야, 기다려,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니, 가지 마!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아, 미친놈아! 왜 부숴? 너 메신저지? 아니야, 이게. 어, 왜 부숴? 재밌네, 이게. 어, 왜 부숴? 그, 제가, 어, 저기 있네, 위에, 어차피. 저기 거 제가. 저기 갈 수 있어, 그냥. 이게. 40초. 오! 야, 역시 마인크래프트. 이게 왜 마인크래프트? 어, 막아, 어, 뭐. 어, 좋아, 좋아. 오, 똑똑하네. 오케이, 빨리, 저 형. 어! 형, 흰색으로, 흰색. 어디 있어? 밑에, 저, 밑에, 밑에, 형. 밑에. 내려와, 그냥 내려와. 자, 나, 처리해. 야, 전사, 빨리 가봐. 아, 나. 야, 왼쪽, 왼쪽에. 야, 전사, 왼쪽에. 전사, 왼쪽에. 전사. 어, 뭐야, 뭐야. 전사, 왼쪽에! 자, 얘 죽이라고, 얘. 아, 나. 야, 진짜, 나는 가까이 있으면 힘들어. 오른쪽, 오른쪽 뭐야, 이거? 오! 야, 내 염력으로. 어, 스폰, 스폰. 진짜, 네가 몬스터 웬만하면 다 잡아. 어, 나 떨어졌어. 내려, 여기 길이, 여기가 길이네. 좋아. 너 계속 나와, 쟤. 어디? 야, 전사, 야, 빨리, 빨리. 오케이. 말아, 말아, 말아! 이쪽에. 이쪽에. 오케이. 오, 이렇게, 물약도 있어, 물약도 있어. 어머, 맞아! 물장막이 아틀레스건! 우리 오랜만에 뽑기다. 자, 시비. 잡아! 떨어져! 그렇지. 여기 왔잖아. 어? 저 아이템 같은 거. 야, 니 어디 가? 여기 길 같지 않냐? 아, 그러니까 위로 가면 아이템 있고, 밑으로 가면 길인 것 같아. 아, 그러면은, 빌라인 가서 아이템 먹어주면 되겠네. 어, 광수아, 니가, 아, 형, 여기, 여기. 어, 오케이, 물량 먹고. 어, 형, 야, 니가 광수아, 저기 가, 빨리. 형, 네모, 네모, 네모. 나 왔어. 광수아 형, 아, 좋아.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역할 분담 좋아. 아! 아! 됐어. 저, 아니 누가 이따구로 만들었어 다리. 기다려 내가 눌러줄게. 됐어. 오. 나나나나나나 나. 나이스 좋아. 됐어. 와. 야 같이 같이 가. 나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야 어, 이것이다. 야 진짜 몸무게 몸무게. 아나 나, 오케이 몸무게. 이게 뭐 있지 않나. 아이씨. 어 이렇게 뭐 있네. 어 됐어. 어 올라와 올라와 내가 올려줄게 오케이 거 올라와 있어 여기 발판에 야 막 왼쪽 가봐 여기 왼쪽 뭐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지나가 다시 진짜 아 이게 왼쪽 가자고 올라와 어 떨어졌어 아 이게 그거네 올라와 텔레포트가 와 아니 잠깐만 올라와 올라와 봐 얘 예, 올라와 오케이 야 올라와. 됐다. 아, 아, 야. 뭐든 괜찮아. 아, 여기는 아이템밖에 없네. 다시 왼쪽 가야 된다. 오케이. 아, 야, 야, 그냥 가자. 야, 기다려. 아, 뭘 기다려. 가야 돼. 빨리, 빨리 와. 오케이. 아, 좀, 새끼. 오케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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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왼쪽, 왼쪽, 왼쪽. 위에 스킬 야, 왜 왼쪽, 왼쪽, 왼쪽으로. 안 보여. 왔어, 우리가 왔어. 내 형 만화 없으면 어떻게 하냐? 오! 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아, 뭐야, 뭐야. 됐어. 야, 그렇지. 빨리 죽여. 아, 뭐야, 밀어주네. 아, 진짜. 화살. 화살, 진짜. 오케이, 오케이. 갓난아이 오죽 줄기 마냥 화살 쏘고 있어.
야! 왜 이렇게 체력다는 것 같아? 어, 오케이. 세이브 했어. 야, 화살 그렇게 쏘니까 쓸모 있다, 너. 어, 아까 괜히 꾹 누르면은. 어? 없어. 이거. 이 타는 거 같은데, 이거? 타서 도준 거. 자, 내가 어설. 아, 이거. 좀 볼게. 형이 마법으로. 올려줄게. 야, 야, 너무 무거워. 야, 정원 초과야. 무겁다고! 내려와! 됐다. 오케이. 야, 전사가 무거워서 안 된다. 아니야, 설마. 아, 진짜야. 아, 설마!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우리? 아, 이거 돌아가 봐. 나 이거 칼 휘둘러서 그럴 거야, 칼. 정환. 오케이, 오케이. 아니, 반대, 어, 그쪽.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내가 지금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맞네. 밀어져, 여기서. 야! 야, 야, 나 힘들어, 나 힘들어. 됐다, 됐다. 야, 한 바퀴 더! 나 만 없어. 저 맞아. 야, 나 막고 있어! 야, 야, 진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라, 여기서? 안 돼! 형 죽었다, 형 죽었다. 아, 얘 죽여! 간다냐! 이거 만화 어떡해? 아, 차네. 오케이. 잡으니까 아, 주네. 저, 아니, 빌랑이가 물량 먹어줘서. 아, 밑에 죽이니까 나오던데? 잠깐만. 어, 뭐야? 형. 아? 혼자 가려고? 아,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봐. 물력이다. 됐다. 야! 알았어, 야, 이제 네가 죽고 우리가 세이프 혼자서 너 살려줄게. 저, 아, 이것만 돌려주면 이것만 돌려주면 야, 이게 전사가 무거워, 확실히. 내가 화살로 좀 막 가게 해줄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여, 온다. 안 돌아가, 만화만 써줘. 가까이 가서 해봐. 이 물약 계속 됐다. 나오네. 보단! 오케이! 보단! 아니, 가자. 아니, 진짜 이거는, 어, 좋아, 됐다, 됐다. 좀만, 좀만, 좀만. 야, 이 전사가 무거워. 이게 내가 이렇게 서줘도 서줘야 돼. 보단! 오케이, 됐다. 아유, 땡큐. 여기서 네모난 거. 아, 진짜 만화 덕구만. 만화, 만화? 어, 여기도 있네. 가자, 가자. 오케이. 나 위에서 아이템 먹고 올게. 오케이. 어, 또 뭔가 세이브가, 어, 뭐야. 주먹. 오케이, 세이브 했어, 세이브. 또 주먹 하면 밑에 뭐 길러 있는 거 아니야? 주먹으로 밑에 부수네. 빨리 스맥다운 보여줘, 스맥다운. 안 돼. 저기 안 떨어져. 일단 여기를 먼저 가자. 헛. 헛. 오, 여기 뭐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오! 야, 너 뭐 하냐? 우후! 어, 나도 한번 걸러 가봐야지. 자, 여기 밑에 길 있는 건 없네. 절로 가야 되네. 지금이다! 나 오른쪽에 서 있어. 야, 너부터 가, 빨리. 형, 그거 안 잡아줘. 혼자 할 수 있어. 나. 진수야, 너 그냥 혼자 해봐. 아니, 진수는 혼자 못해. 할 수 있어. 형이 먼저 와, 그럼. 상자를 만들어줘, 아니. 어휴. 오케이. 잠깐만, 이거 왜, 아, 이거야. 됐다. 형, 달려. 내가 먼저 당! 우후! 됐다, 형, 됐다, 됐다. 헤헤? 우후! 아, 그래. 100% 배신자야. 얘 100% 배신자야. 100%야, 100%. 100% 배신이야, 100%. 이걸 아니야. 우리가 맞추면은, 그거, 배신자 덜 줘야 돼, 이거. 아, 근데 이거 움직여지네. 이렇게 해서. 그지? 부탁드리려고? 아니, 이거 더 가까이 되지 않냐? 아니, 어, 괜찮은 거 같겠네. 구린되는 건 이렇게 해서. 아, 아오, 진짜! 아까 네가 만져가지고 있어. 아니, 그것 때문에 아니야. 다리도 만들 수 있었지 않냐? 근데 이게 레벨업을 해야 되는 거 같아, 레벨업. 나중에 이거. 어? 오케이! 매직카 그 게임도 멀티 되지 않냐? 오! 그쵸?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돼. 그래도 엄청 재밌는데? 진짜 빡치는 게임이지. 그게 더 아, 우정, 만화 없어. 그게 더 우정파괴. 어, 1점 넘었다. 됐다. 만화 딱 없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일부 여기서 정리하고. 어,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 그래, 잘했어. 자, 여러분들. 아, 진짜 1스테이지 딱 깨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얼음 동굴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건지 수정동굴 수정동굴 맞아요. 그 현재 저는 머독이가 중간 점검으로 배신자 같습니다. 아니야 그냥 게임을 즐기는 거지. 난 왜 배신자지? 나 배신 안 했는데.
아니야, 모더 패치라니 아닙니다. 네, 패치 자, 아무튼 했어요. 여러분들. 자, 아직은 저희가 본 경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보게 될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릴 말씀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저희가 다음 주에. 대박이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우리만의 비밀. 여러분들을 위한 저희의 소정의 선물. 저희 대머리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분들을 위한 비밀이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대머리가 아주 큰 개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네. 다음 주만 그런 거 다음 주만 그런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네, 다음 주부터 개편이 들어가는 특집으로. 아, 네, 그 시작점으로. 어땠을까? 네, 그래서 네, 그 다음 주에는 시청자 공개 방송을 할 예정. 저희가 사랑하는 시청자분들께 보답드리고자 공개 방송 특집. 네, 다음 주 공개 방송 특집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 다음 주 금요일 오후 6시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 위치한 헝그리 앱 스튜디오 대머리 공개 방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오셔서 경품도 많이 받아 가시고 그렇습니다. 대머리 멤버들과 게임도 같이 하시고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저희는 그럼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